안녕하세요. 이번 신체 손해상 사 44에 합격하게 된 군산에서 온 26살 백인엽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졸업하고 취준생입니다. 우선 저는 총 8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1차 1개월, 2차 7개월을 준비하였는데 12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3월 말일까지는 2차 공부를 했고 이제 4월 1일부터 1차 시험인 5월 1일 전까지 1차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차 준비를 해서 총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유동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른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달에 순공부량으로 한 16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선 1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 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 순으로 우선은 공부를 하였고요. 전체 4회독 정도 공부를 했었고 한달 정도여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2020년도 것만 풀었는데요. 이게 법령 특성상 개정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전 것까지 풀다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작년 것까지만 풀었고 인스티비 교재에 이제 예상 문제랑 그리고 기출 문제를 최근에 맞게 개정된 문제들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같은 경우는 그 강의 업로드 순서에 따라 공부를 했는데 자동차 보험, 책임금제, 재산보험, 그리고 의학이론 순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다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구체적인 방법도 궁금했었고 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국 답은 다독이어서 다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가지고 잠을 줄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12시쯤에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와서 커피를 사서 독서실에 간 다음에 저녁밥을 먹기 전까지 강의를 보면서 좀 잠을 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저녁밥을 먹고 나서부터는 교재 회독이랑 강의 복습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한두 달 전쯤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되게 제가 좋아했던 프로야구나 e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청심원을 먹었거든요, 저는. 이거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꼭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막상 가게 되면 정말 긴장이 많이 되니까 꼭 드시길 바라고 예, 시험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 주어지는데 그때 읽으실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20분 중에 한 5분, 10분 전쯤에 책을 다 넣으라 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볼수 있는 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를 만들어서 한 100개 이상 정도 만들어 가서 그것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인터뷰까지 보실 정도면은 정말 손해사정사의 뜻이 있으시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꼭 붙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슬럼프도 오고 그러는데 잠깐 쉬어도 좋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회복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점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가장 그걸 선택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학원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설비가 되게 최신화돼 있더라고요.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 구성이 기본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되게 부족함 없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택한 계기는 아닌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삼성화재랑 인스티비랑 이제 채용 박람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취준생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고 덕분에 이번 공채에서도 서류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수험생들에게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본거 너무 아쉽고, 제가 비전공자임에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특히 김광준 교수님에게 제가 유일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수업을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스TV는 우선 더욱더 번창해서 더욱더 많은 손해사정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수험생들 배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험생분들은 꼭 45회 합격하셔서 저와 같이 미래의 필드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